새해 밤이 이글다가 소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광백소리 나갈기 광주여 소복들과 바람빛 보아라더니 예수 따르라 승리에 새해 밤이 돌아가 일과 지요 창세 내 창문을 부수고 나타나 환경과 망치여 소름이 왕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 우리 소식 알리라 세상 이를 구하라 내 주 예수 믿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의 나를 구원지라 소동을 왕을 모아라 도리 못하자고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서니 온 세상이 다짓네 이 진리의 상대네 우리 멋지가 소문을 화랑빛 보아라 조기 흐르나게 하시고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람 동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생명의 주도 열린다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기억합니다. 돌겟세만의 기도 늘 기억하게 하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셨던 그 은혜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 깨진 기억에 도대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그 시간에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 들어 새벽에 주께 모읍니다 빈부를 내게 보이시다 날 가르치소서 도대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영원히 전을 나 위에 담아주다니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함께 하소서 도대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 낭비한 시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 지나온 시간 속에 우리에겐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무의미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동도 없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교회만 타성에 젖은 습관처럼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분들은 잃어버린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 화강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대개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가슴 아픈 일들 그 사실을 목격을 하고 전에 듣는 담임 목사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슴 아프게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중간에 가다가 기도가 막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도할 때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에게로 그 기도가 방향이 전환되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으로 기도를 방향을
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갈등을 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왜 저 사람에 대한 기도는 그쳐질까? 막아버리고 듣지 아니하시는,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사야 1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보이로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당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너 나 앞에 보이러 오는 것 아니냐. 너는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앞에 네 얼굴 보이려고 지금 내 앞에 나오는데 너는 내 마당만 밟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사야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내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많은 기도를 해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듣기 싫어하십니다. 그 사람 기도하지 마라.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작정 기도를 합니다. 늘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를 해도 응답지 않는 이 사람은 마당 신자입니다. 마당 신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선호하는 유명 브랜드의 물건을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붙여서 우리나라에 1년에 밀수입되는 가짜 짝퉁 물건들이 세관에 적발되는 금액이 수백억 원대가 이른다 합니다. 수백억 원. 수백 대에 이르는 그 막대한 금액으로 가짜 짝퉁, 분명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가짜입니다. 적발되는 이 금액이 수백 원대에 이른다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세계 최고의 브랜드라면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 세계 최대의 최고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는 상표를 내가 붙이고 있습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상표는 붙여놨는데 이 사람은 가짜 짝퉁입니다.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 짝퉁 같은 집사들이 한국교회에 절비하다는 사실입니다. 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분명 멀리서 보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사이는 조화 기술이 발달해서 조화가 생화보다도 더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생화는 살아있는 꽃이고 조화는 죽은 꽃입니다. 조화 같은 장로, 조화 같은 권사, 조화 같은 집사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윈드 쇼케이스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하나의 모형물로 만들어 놓은 가짜입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세상 말로 장로라고 폼 잡습니다. 권사라고 폼을 잡습니다. 집사라고 폼 잡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면 장로답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권사는 권사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장로답지가 않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당 신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마당 신자가 되면
비극적인 인물이 됩니다. 교회 나와 있는데 마당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은 성경 전체 마지막 책의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은 종말 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그 현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있지만 평소에 건강한데도 정기검진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정기검진을 받습니까? 몸이 아파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검진은 내 몸이 건강하지만 혹 내 몸에 몹쓸 병이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 우리 정기검진입니다. 조기 발견이 되면 큰 위험한 병도 치료될 수가 있고 때로는 수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기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몸이, 내 영적 상태가 과연 나는 마당신자인가 성전신자인가. 불행히도 마당신자가 된다면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한마디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전부가 하나님 날 버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량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오늘 이 말씀은 갈대란 말은 헬라에 보게 되면 헬라에는 캐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캐논이 말은 정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경. 정경은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청량을 하는데 이 청량이란 말은 해석을 하면 구별하십니다. 선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짜 가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이 심각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두라. 성전 바깥은 마당은 마당 신자를 말합니다. 그냥 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라. 이 말씀은 엑소덴이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성전 밭 마당, 1절은 성전 안에 있는 신자를 의미하고 2절은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 신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방인한테 내가 주었다, 이방인한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엑스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던지다, 쳐버리다, 버려버리다, 방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 마당 신자 되면 내가 그냥 내던져버리겠다, 미련 두지 않겠다, 내쳐버리겠다, 방치한다 해서 나는 무관심하게 너를 관심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이런 한 분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마당 신자가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구별을 짓습니다. 중량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만 나온다 해서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되는 걸 거부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예수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이 그분한테 난 관심 없습니다. 이분은 분명 마당 신자입니다. 교회는 나오는 형식주의자, 당신은 종교주의자일 뿐이지 당신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는 것과 같으니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분 안에 많은 물고기가 가득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물가로 끌어내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48절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어버리는 물고기 같은 물고기입니다. 이 그물이 어디냐면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오듯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분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곳에 들어왔을 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가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골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 세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 호수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지형과 다릅니다. 우리가 8월달에 해수욕장에 나가면 백사장을 맨발로 때로는 디디기가 힘들 정도로 뜨거운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해변은 바다의 백사장은 우리 지형과 다릅니다. 열 사이의 사막과 같습니다. 맨발로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 물고기를 던져버리면 물고기는 모래의 그 열기에서 익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던져버리겠다는 것은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것은 바다로 다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래사장으로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서 죽습니다. 그 열기에 익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바로 지금은 세상 종말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는 주님 보실 때 좋은 고기 같은 성도일까요? 아니면 못된 고기 같은 사람일까요? 못된 고기 자리에 선다면 버려집니다. 누구나 다 이 사실은 다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는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방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자가 누구인가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상은 곧 그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한테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줬을 때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은 곧 어디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를 망치는 자들입니다. 사단 마귀하고 합세를 해서
자신은 본정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는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이 마귀의 생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 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뭘 집어넣습니까? 생각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 팔아버리라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곧 그분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시키는 마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복음적으로 옮겨오면 현실에 이 현대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는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없애버려, 찢어버려, 흔들어버려, 혼란하게 만들어라, 난장판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것은 무참하게 교회를 짓밟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내어줬던 마당신자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마당신자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깨고 교회를 찢어대고 성도관계를 찢어버리고 마음을 찢어버리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결국 남는 것은 교회는 찢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가장 화려하게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던 교회들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교회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나요?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계시록 1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마당신자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마당신자는 계시록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으로 나옵니다. 짐승이 과장을 하고 그리고 짐승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과장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모독한다. 우리의 유일한 창조되시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과장합니다. 교회에서 사소한 자그마한 한 가지 문제를 대단히 크게 부풀려 버립니다.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이것을 과장시킵니다.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 사소한 그런 감정이 엄청나게 이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과장시켜서 매도시켜버리는 그리고 매장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문제를 부풀려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성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이 사탄 마귀 짐승이 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두 가지를 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비방하며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했습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했는데 하늘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장차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사실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이 땅에 하늘나라에서 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들이 누굽니까? 마당 신자를 향하여 노리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며 또 마당 신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 삼는 사람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성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겁없이 성찬을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네가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죄 사함이 안 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성찬을 했을 때 죄 사함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 모임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유익이 안 되고 해로운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교회 모여서 분쟁하고 교회 모여서 파당을 짓는 사람들. 성경 강조합니다. 20절에 너희는 모여서 만찬을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나니. 두 가지입니다. 분쟁은 싸우는 사람들, 시비하고 시끄럽게 하는 교회를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당을 짓는다는 것은 편을 갈라놓는 사람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을 갈라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강조합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 만찬을 하면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에 너는 너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또 짓습니다. 성찬하지 말라면 대개 교리적으로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이야기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만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가족이 전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한 목소리로 찬양도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내 가정은 어떻습니까? 분쟁하고 있습니까?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까? 식구매 삶도 되지 않는데. 그리고 여기서 다투고 싸울 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마당 신자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늘 화평과 평안과 감사만 있습니다. 성경에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는 마당 신자의 모습이 드러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마당 신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120명이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일어난 첫 번째 성령 사건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면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사로라는 이 사람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나사로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자 살려내신 일이 더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보다는 가장 먼저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나면서 불구자 된 다리 모선이 이 사람 일으킨 사건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구약 교회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마당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나이가 40여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기까지 몇 년 걸렸느냐? 이 사람 42년 동안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마당 신자의 첫 번째 특징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사람들이 메고 나옵니다. 메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이 사람은 구걸하는 신앙입니다. 메고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한 번도 자신의 발로 40년이 지나도록 성전에 나오긴 나왔지만 자기 발로 걸어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 힘에 의해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어디 앉아있습니까? 마당에 앉아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남편 아니면 아내가 그 부부 사이지만 영적 생활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내 손에 이끌려서
강요에 의해서 교회 나온 사람, 남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타의 힘에 의해서 끌려 나오다시피 교회 나와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당 신자입니다. 두 번째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구걸은 어떤 것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목적입니다. 이 사람이 마당 신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관심 없습니다. 이 마당 신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난 이 사람은 예수님 관심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봉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성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 돈이 관심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가르쳐 기복신앙입니다. 나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난 상관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돈을 주세요. 내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 풍족하게 살고 세상 것만 잔뜩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마당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 봅니까? 돈을 몇 푼이라도 던져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사람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험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랑곳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와 주님과 1대1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는 마당 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항상 사람 관계에서 늘 시험이 옵니다. 자칫하면 걸핏하면 시험에 들어서 자주 넘어집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나오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면서 다리 못 서는 이 사람 마당에 앉았을 때는 그런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관심이 없고 은혜 생활에 무엇인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봉사라는 것을 모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만 겨우 들이다 가는 전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 바로 마당 신자의 특징입니다. 내미는 손이 없어요. 걸어갈 수 있는 발이 없어요.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입이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벙어리. 하루 종일에서도 예수 소리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당신은 바로 영적인 벙어리요. 당신은 일어나지도 못하는 안전병이야. 한 번도 내 발로 걸어본 적 없고 전도하러 가다니 본 적이 없고 사랑의 손을 내민 적이 없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당 신자가 되지 말고 성전 신자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전 신자가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나는 나면서 불구자 된 이 사람 언제 일어났습니까? 뜻밖에 갑자기 찾아온 이 행운을 이 사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 손을 잡았을 때 일어납니다. 단 한마디 어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손잡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잡는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다시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한 번도 찬송하지 않았던 성경은 강조합니다. 찬송을 하게 되고 그런 성전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마당 신자가 성전 신자 되는 순간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손을 잡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의 복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재물 축복도 받고 많은 것을 부귀 영화 권력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시작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한 사람만 잘 만나면 평생 내가 행운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잘못 만나버리면 평생을 내가 불행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린 그런 기도하십시오. 주님,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마당 신자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성전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는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앞으로 우리 남은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